이 마음속에 있는 근력을 어떻게 만들 건가? 자꾸 넘어지고 약해지고 좌절하고 하는 이 마음에 든든한 근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아시죠? 진나라의 처음 황제, 진시황제 그가 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무덤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세계 유산으로 남아있는데 얼마나 죽어서도 살고 싶었으면 저렇게 무덤 속에 군졸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또한 위대한 위협을 달성했는데 그게 만리장생 그근데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럼 뭘 얻으러 다녔죠 불로처를 그래서 불로처가 구하러 간 데가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지금도 명확지 않아요 그래 보냈어요 그런데 쉬운 사례 죽었어요 기원저 210년 음력 7월 22일 진시황제 영정은 50세의 나이로 붕어하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자신이 만든 지하궁전인 여산에 묻혔다. 네. 이 사람이 오래 살고 싶었지만 오래 살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는 얼마나 많은 부인이 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좋은 음식은 많이 바쳤겠죠. 그러나 그가 이 언제나 다닐 때는 마차나 수레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는 이 수없이 많은 여자, 매일 여자 그것도 한두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룻밤에 두. 그러니 얼마나 그가 빨리 단명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빨리 죽은 거죠. 우리 몸은 운동을 해야 사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빨리 늙는 거예요. 만일 활발한 운동으로 순환 작용이 촉진되어 피부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폐도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를 많이 흡수하게 되었을 것 같으면 제거되었을 불순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조직의 상태는 배설 기관에 이중의 부담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병이 생기게 된다. 그러네요. <laughs> 그래서 활발한 운동으로 순환 작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순환 작용이 되지 않으니까 노화가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상시에 걷기 운동을 하는데 걷지 않고 요즘에는 편리하기 때문에 차도 있고 또한 이 모든 시설들이 그 편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참 걷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걷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걷기의 운동 효과. 뇌절증, 심장, 체중, 당뇨. 이각 부분에 뇌에도 우울증, 폐, 골다공증, 관절염, 이런 것들이 이 우리들에게 병의 원인이 되는데 각 부위마다 이걸 잘 움직여주면 그만큼 우리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심장은 쓰면 쓸수록 심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안 쓰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매일 열심히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심장 박동수가 훨씬 줄어요. 그래서 보통 50, 60까지 내려간 사람도 있어요. 보통 7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근력을 많이 쓰면 한 번만에 근력이 좋으니까 팍 뛰면은 피를 멀리까지 보내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뛰어도 그걸 감당하니까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이 빠른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운동할 때는 빨리 뛰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천천히 뛰도록. 걷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걷는 것은 근육을 더욱 많이 운동하게 해주므로 말이나 차를 타는 것보다 더욱 좋다. 폐 속에 공기가 가득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활발하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걷게 되면 폐가 건전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 내장의 건강을 잘지키려면 이러한 운동, 네. 평상시의 걷기 운동.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매일 엘리베타 타지 않고 걸어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다. 걷기 운동, 또 운동이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집중력 증가, 숙면, 성취 및 만족감, 적극성, 활력 증가, 긴장성, 편두통, 제거 및 정신성, 안정감, 소식 등 운동은 시상하부가 자극을 받게 되어 세라토닌, 파이브, 하이드로, 시, 시트립토판 등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효과가 있어 소식을 하게 되고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네. 운동을 하면 우리들의 뇌는 이 보상회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는데 이게 없으면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먹는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먹는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운동을 해서 오는 그 쾌감은 먹는 데서 찾지 않기 때문에 소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이렇게 알통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식사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배출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이 당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을 내 보내가지고 당이 당이 나오는데 그걸 인슐린이 이제 어디다 저장을 해요한 번만에 다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 아궁이에다 나무를 넣으면 한 번만에 다 태울 수가 없잖아요. 차근차근 태워야지. 그런 것처럼 음식이 들어오면 이걸 차근차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다 보관하냐면 주로 간, 근데 이 간이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는 근육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이 없으면 쏟아버리거나, 그래서 당뇨가 되는 거예요. 근육을 만들어 놔야 돼요. 조재영 교수. 근육 자체가 많아지는 운동을 통해서는 근육이 당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은 당을 소모하지 않더라도 그런 근육이 많아지면 당을 잘 저장시키고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고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당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당만 그 분해되지 못하도록 조절시키려고 하니까 약으로 이 당뇨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당이 거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당이 많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알통, 다리 종아리, 이런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많이 보관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걷기 운동도 하지만 우리들이 팔 운동도 하고 우리 여기 처녀들은 아령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볼록 튀어나오세요. 우리 적절한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적절한 운동의 원리 1.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2.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3.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야 한다. 사 자신의 체력에 맞아야 한다. 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그리고 무리하면 안 된다. 무리하면 이제 몸살이 와버리면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늘려가야지,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하고 또 내일은 쉬고 이러면 안 되고, <laughs> 금방 3, 3일도 못 가죠, 어떤 사람들. 지속적으로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무활동은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 된다. 운동은 피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고르게 해주지만 게으름은 피를 자유롭게 순환하지 않게 하고 생명과 건강에 매우 요긴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한다. 피부 역시 무활동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뻐지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네. 땀을 흘리고.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고 이뻐지려고 하니까 탄력이 없어지고 빨리 늙고. 노인들을 60세 이상 노인들을 에, 실험을 해 봤어요. 운동 실험이에요. 그래서 우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했는데 일주일에 3일만 운동을 하게 한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을. 그리고 하루에 40분씩만 운동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뇌를 측정을 했어요 뇌사진을 찍어보니까 운동하기 전과 운동을 한 후에 뇌사진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뇌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이 박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일주일에 세 번만 운동을 한 거야. 그것도 40분씩만. 그랬더니 이러한 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운동할 때 나오는 인자가 있는데 BDNF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BDNF가 이 운동할 때에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양쪽에 PDNF를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지금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근데 잠시 지난 후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뭐와 같으냐면 마치 식물에다가 걸음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세포가 막 번져가는 거예요. PDNF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근력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PDNF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이 신경세포가 잘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신경세포, 이 머리의 뇌세포가 뇌세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치매가 안 오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노인들, 아까 60세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화끈하게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근력도 잘하게 하면 되겠네요. 네, 조금 이따 우리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성령의 감화력은 기도하는 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에게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영적 힘줄과 근육을 자라게 한다. 아, 우리 마음의 힘줄도 자라게 하네요. 근력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판단하니까, 내적인 나를 잘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내가 잘하게 하려면,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걸 잘 극복하게 하려면, 이 내적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 근육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활력을 주시는 그 능력과 함께 모든 인간 대리자들 속에 계셔야 하는데 이는 그 모든 영적 근육과 힘줄이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령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무딘 양심과 영의 죽음이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근육을 자라게 하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근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쉬 넘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쉬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영적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이기고 이기고 이기면 우리들의 근력이 생겨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BDNF는 우리들에게 뭐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랬죠? 세포가 자라는 성장에. 네. 존 레이티 교수, BDNF는 기적의 뇌 성장 인자로 불리는데 신경 세포의 걸음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신경 세포의 걸음이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요즘은 운동이 얼마나 예, 우리에게 유용한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지금 모두 다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운동하라 운동하라 하는 것보다 운동이 어떤데 유익하다라면 우리들의 목적의식이 생기니까 좌절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당뇨 이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뇌 세포가 계속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신경 세포 영양 인자인 BDNF는 모든 뇌 세포에서 생성되고 뇌 세포가 활성화될 때 분비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면 모든 뇌 세포가 활성화되며 이러한 신경 세포 영양 인자가 많이 분비됩니다. 네. 그래서 몸을 움직일 때, 이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 또뭐 운동 선수들이 절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순발력을 순발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축구 공이 날아올 때 순간적으로 발을 대서 골인 시키는 거 봤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들도 단지 공부를 좀덜 해서 <laughs> 그렇지 몸을 많이 움직이면 머리도 좋아진다. BDNF 신경세포 영양인자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촉진하고. 생존을 돕는 신경 영양 물질. 신경 영양 물질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신경 세포가 자랄 때 지금 하얗게 동그란 것들이 그 BDNF가서 걸음을 주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죠. 네. 그런데 BDNF가 잘안 나오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신경 신경이 안 자라버린 거 아예. 그래서 우리는 BDNF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운동할 때. 아서 크레이머 교수, BDNF는 뇌에 있는 여러 신경 보호 단백질 중 하나로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고 운동을 하면 증가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운동이 뇌의 신경 화학을 젊었을 때의 상태로 되돌려서 노화를 늦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플루처가 여기 있었네요. 보니까. 플루처가 한국에 있었다고요? <laughs> 플루처 어디로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냥 둘러서 으로 다녀야 돼요. 우리가. 네. 아, 플루처가 여기 있어요. 그니까 러 제가 그 우리 뇌에 지금 우리는 그뇌 성장인자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또 하나의 나즉 영적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봤는데 우리는 영적인 그런 부분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늘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닥칠 텐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서 그것을 근력으로 이겨 나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넘어지고 사단이 나를 감정을 건드리면 쉬 내가 폭발하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과거에 이 Steps to Christ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께 가는 계단,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께 가는 각 계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읽으면서 내가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 책을 오면서 비행기에서 얇은 책이니까 비행기에서 이 책을 보는데 영문과 한글이 같이 된 것이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미국 여자가 자꾸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책을 읽을 때 옆에서 쳐다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슬쩍 쳐다봐도 눈치가 없이 계속 이걸 쳐다보는. 고예데 영문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한글 읽을 때. 근데 이제 한국에 거의 도착할쯤 됐는데 나에게 말을 가는 거야. 한국에서 내리시냐? 나홍산 가면 내린다. 자기는 한국 거쳐서 러시아 가는데 그책좀볼수 <laughs> 있느냐? 그래서 그냥도 출판해. 자기가 졸라 대니. 그래서 미국에면 이거 살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어디서 사냐? 그래서 내가 좀아르켜 줬어요. 근데 이거 당신 보지라. 그랬더니 너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던 걸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우리의 영적 단계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을 다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께 가는데 내가 고백을 했는지. 내가 회개를 했는지. 내가 예수님의 지금 제자가 됐는지.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한 계단 한 계단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쭉 읽고 나니까 내마음에 뭔가 이렇게 확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내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내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 계단이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계단 뭐더라? 그러면 또 보는 거예요. 그 계단에 와서는 또 내가 진짜로 회개했는지, 고백했는지를 잘모르겠다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0번 이상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안에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인 덕성을 활용하는 자들은 자라날 것이다. 그들은 영적 체력과 근육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강해질 것이다. 그들은 명석한 영적 지각, 튼튼하고 증가되는 믿음, 효과 있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 이것을 실제 생활에 사용해 보니까 근육이 발달하는 거냐?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근육이 발달이 안 됐는데, 이거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찾고, 찾고, 찾고 하는 동안에 근육이 발달이 됐네요.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때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 책을 가지고 거의 교과서처럼 공부시켰어요. 너무나 이 엑기스 같아요. 너무나 훌륭한 책이에요. 영생은 성경 속에 있는 살아있는 성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늘 떡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며 이와 같이 하여 영적 힘줄과 근육을 자라게 한다. 음. 살과 피를 마신다.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냐 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냐.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겠죠? 어떻게 씹어 먹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말씀을 이해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쓰여진 이유가 뭘까? 요지를 파악하고 그러면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이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때 영적 근육이 생긴더라. 이 영적 근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성경 지식 많이 알았으면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전혀 생활에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것은 지금 근육이 없다는 얘기. 예요 적용하지.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까? 그리스도에서는 어떻게 여기 이겨 나갈까? 코로나가 지금 만연돼 있는데 코로나는 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왔을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실까? 그러면 예언서에는 어떻게 써져 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근육을 잘하게 해야 돼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고만 끝난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찾고 찾고 하면서 근육이 자라더라는 거죠. 그대가 성경 연구로 유익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마음을 밝히실 것이며 연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혹한 어떤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이제 답해 주고도 해요. 그런데 이 답해 줄때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 라고 일러주면 그분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읽도록 그거 몇 페이지에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자신이 읽고 그 책에서 유익을 받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절대 사람의 말로만 만족하시지 말고 직접 연구해서 그 책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은 대부분 여러분이 잘났어요. 제가 잘났어요. 확실히 이 얘기 좀 하세요. <laughs> 우리 비까비카예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충고를 하면 쟤는, 너는 네가 나보다 뭘잘났어또 자기의 장점이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액면 그대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단점이 보이지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그것만 비춰줄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개선될 것까지인가를 해결책도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쑥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하여 믿음을 행사할 때그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해야 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이유는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읽혀지게 해 달라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그래서 말씀 보기 전에 성령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지가 있다니까요. 키가 있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썼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해가 잘안 돼요? 말씀이 어렵잖아요. 왜 이해가 안 돼요? i q 가 낮아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대로 보니까 잘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야로 보면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은 이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술술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해주시더라. 그래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근력. 뭐 하러 근력을 만들게 하죠? 근력은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았는데, 뭐 하러 근력을 만들어요? 예. 네. 제가 그큰 조각하는 회사 그 사진을 봤어요. 큰 돌을 갖다가 저큰 기계로 자르더라고요. 돌을. 그러니까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잘라요. 알맞게. 그걸 가지고 조각을 해요. 그런데 그 돌의 색깔과 돌의 질을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조각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어쩜 저렇게 잘. 큰 돌을 떼다가 뭐하러 조각을 해요? 아름답게 모습을 만들려고. 우리는 하나도 이쁘지 않고 아름답지 않는 우리를 떼다가 예수를 믿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의 품성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각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이 일에 복종할 뿐 아니라 모든 영적 건강과 근육을 긴장시켜서 품성은 더욱 순결해지고 말은 보다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은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 아, 이것 때문에 조각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조각품을 만들려고 할때 나는 인내하고 참고 극복하고 이 영적 근육으로 그럴 때 우리들의 품성이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내 품성이 바꿔져서 하늘 그 기둥에 들어가야죠. 나는 하늘 기둥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성질 날때 참아야 되는데 이 성질을 못 참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오랫동안 습성되어 있던 사단의, 형, 사단의 품성을 닮았던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근육으로 이것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품성이 바꿔지는 거예요 시편 144편 12절 그러면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자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딸들은 궁궐을 장식하기 위해 깎아 만든 기둥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십분 기자가 저렇게 마, 말씀하셨군요. 우리들은 깎아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튕겨 버리면 잘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때내 영적 근력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연습을 할때 점점 점점 우리들의 근력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통이 나오겠죠? 그 사람 옆에 가면 한대 얻어맞을까봐 걱정이 되겠죠? 이것을 뭐라 고 그래요? 영적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영적 영향력이 큰 사람 옆에 가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교제할 때 영향력이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하면 나도 영향을 좀 받겠네요. 음. 반대로 사단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쪽 영향력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결국 우리 근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영적 생애의 건강은 활동에 달려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영적 생활에 진 사람들이 많아. 우울증에 빠져버린 거요 사건이 오면 그 근력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사건에 지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근력을 만들어서 다시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만든다고요? 네? 네. 말씀을 찾고, 그걸 적용하고. 네. 우리, 성경에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렸을 때,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가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애굽에 팔려가리라고 생각해 봐겠어요? 그저 철부지 아이로, 17살 산내 아이가 그저 자랐는데, 이 아이가 팔려갈 때 그때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되세요. 요셉은 애국당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요셉은 하나님을 애국당에 모시고 내려갔다. 이때가 그를 크게 변화시켜 준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아, 이걸 실제 생활에 적용해야 되구나. 그러면서 요, 요셉이 이때 어른이 된 거예요. 단몇 시간 사이에 그의 입장은 사랑받는 아들로부터 비천하고 무력한 노예로 변하였다. 비록 그는 슬픔과 공포에 가득 찼지만, 그러나 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므로 그 비극의 날의 경험이 요셉의 일생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모태교인이잖아요. 모태교인이 그저 응석 바지로 그렇게 자랐는데 그를 갑자기 어른으로 만들어준 이유는 이러한 고통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우리가 사건, 사건을 지금 접하고 가는데, 이 사건에 굴복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 붙들고 이기고 이기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근력을 만드는 것이, 부모가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데서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잘한다고요? 고통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요 사람들에게 도덕적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역경과 싸움과 좌절이다. 너무 많은 안일과 책임 회피를 통해서 도덕력과 강한 영적 근육을 지닌 책임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이들이 약자와 난쟁이가 되었다. 네. 그래서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권력이 발달이 되고 그들이 큰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 이 사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수 있더라. 근데 이 싸움을 싸워보지 않으니까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지만 막상 50년, 70년 배웠던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근력이 없어서 그래요. 요셉은 이 싸움을 싸워서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리스도인 덕성을 활용하는 자들은 자라날 것이다. 그들의 영적 체력과 근육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강해질 것이다. 그들은 명석한 영적 지각, 튼튼하고 증가되는 믿음, 효과 있는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어떤 운동이요? 영적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막상 시험이 오면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그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내이 정말 급박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극복해야 될지, 그것을 깊이 깊이 파면 거기에서 해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육체의 연습, 이것은 우리들의 육체의 근력을 만드는 거겠죠? 육체의 연습,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연습도 절대 무익하지 않다. 이게 육체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싸움을 싸울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유익하다. 이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을 나를 도외시할때 나는 예수님 붙들고 이기는 것이 이때 근육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100세 넘은 사람이 한 2만 명 된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활을 취재해봤어요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102세 그래서 선수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알프스산을 스키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키로, 이 사람이 백세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지금 <laughs> 아직 애기들이 말이에요. <많이> <laughs> 이 사람이 비하면... 70살 먹은 사람은 3 0살이 어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laughs> 이제 50, 40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laughs> 우리 스키 탈까요, 가서? 생명의 멸류관을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생명의 멸류관을 놓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한다.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을 엄격한 훈련하에 두어야 한다. 네. 이 사람들은 시합을 위해서 할지 몰라도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찾기 위해서. 그걸 향해서 싸우는 거야. 노인들이 운동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노인들이 머리가 나빠져야 된다고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아까 BDNF 봤잖아요 계속 잘하잖아요 운동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운동이 하기가 싫잖아요 귀찮고 그런데 목적이 있어야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그저 건강만 하려고요? 그럼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남 때리긴 하고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난 하늘 가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기억력이 없고, 치매가 걸려있으면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그럴 때 운동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그래야 절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멸류관이 우리들에게 목표니까 노인들은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천만에 더 필요해요 그래야 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어린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한 날이 주어졌다 이 말에 노인들도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예. 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목적이, 싸우면 목적이 있어요. 아무데나 휘둘러면 치는 거예요. 근데 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 왔을 때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선교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했지만 내 스스로가 근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싸워야 되는 거야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유명 대학의 학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처음으로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은 암 때문에 오셨지만 이걸 배우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런 데 별로 와본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몸에 금년 초에 병이 생겨가지고 큰 수술을 받고 그리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그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바르게 살지 않았나. 사람들에게 바로 그렇게 똑하게 살지는 않지 않았나 이렇게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일주일 가까이 지나면서 제 마음 속에 그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 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눈은 뜨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오래 다녔지만 전혀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 네. 특히 저는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 속에 가득합니다. 아, 그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에서 좀더뜻 있게 살고 싶은 그런 결심을 하면서 정말 여기 온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인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요번에 여기 와서 제가 지금까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물론 다 선택이지만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여기 와서 있는 동안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큰 과제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그런 면에서 좀더 뜻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견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발견했어요. 그걸 싸워서 이기는 방법도 발견했어요. 이 싸움을 싸워서 이깁시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만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번의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둔한 머리를 깨워주시고 보이지 않는 눈을 포개해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거든, 싸우고,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일들이 닥칠 때,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근력이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더큰 싸움에도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싸워서 이겨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